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김인우 이사장님은 제29대 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자리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장경제와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강연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배움 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많은 분도 있고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있을 텐데 한 번쯤 우리가 지성이라면은 경제학을 전공하건 학은 하지 않건 관계없이 시장과 정부라고 하는 경제학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경제학에 어떻게 보면 영원히 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당을 최소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근데 제가 40분 정도 시간 배정을 받았는데요. 40분 동안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나 하는 걸 잠깐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혹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가 딱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 이런 건 잘했고 저런 건 좀 그렇고 이런 건 좀 잘 못했고 뭐 이런 언론의 여러 가지 평가나 혹은 전문가들의 평가가 요새 하루가 멀다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실업률도 2000년 이후에 최고로 제조업 가동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로 떨어졌다. 수출도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저하가 되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때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숫자가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해서 한국 경제는 그런 아주 사망한 것이고 숫자가 좀 더 떨어지면 아니다 당신이야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 경제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이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하는 이 정부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정한 궤도 위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될 시점에 일어났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철도 기차 타보시면 다 기차 타봤죠. 근데 이렇게 기차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조금만 선로에 전환기를 틀어놓으면 이렇게 가야 될 기차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될 기차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움직이라고 하는 저기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기계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이렇게 가야 될 기차가 혹시 저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 불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불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우리 한국 경제가 혹시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철도 청장을 했어요. 노래로 말하면 코레일 사장이지. 코레일 사장하고 시설공단 이사장을 겸한 그런 철도 청장을 했는데, 철도가 사고가 난 현장에 내가 찾아가거든요. 가서 보면은 그 기차로 가는 거대한 이 교통수단이 이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들어놓고 있는 경우를 찾아본다. 사고가 나서 철도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 그 철도라고 하는 그 현재 시스템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고철도에 불과한 상태다. 철도가 그 궤도를 벗어났을 때는 또 기차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궤도에 올려놓기까지는 그 기차는 기차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한국 경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가, 그럼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머리가 많이 걱정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백성, 생각을 하지 않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백성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들어보셨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대출한 가장 유명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이시죠. 그 함석헌 선생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함석헌 선생의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대표적인 저서의 제목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자,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 아까 어쨌든 뭐지? 첫째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궤도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첫째 해야 돼.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내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는 시,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 한 구절.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면 다 읽어서 읽어보겠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시야.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방에 갇혀 있는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고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미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입니다. 진정한 여행. 아주 최고. 라진 히프베트라고 하는 터키의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걸 내가 다 읽을 수 없어. 마지막 이 구절만 생각합시다. 자,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할 수 없었는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된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여행을 시작을 해야 될 때,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에서 뭐 3, 4학년 내일 모레 졸업을 하고 뭐 취직을 하거나 또 공부를 교수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그때야 말로 진정한 여행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그만 시간이 지는 거고 그때부터 진정한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진정한 여행은 우리 한국 경제도 해야 될 때까지 뽑았다. 이미 왔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시스템에 대해서.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우리 한국 지도가 있죠. 요번에 작년에 2017년에 미국의 나사가 항공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일본 지도가 나와있고 중국 산동성이구나 나와있는데,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고 같은 민족인 한국과 북한이 남북으로 갈린지 한 70년 되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의 차이가 오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북한 보세요. 우리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밖에 없어. 나머지 큰큰한. 그리고 남쪽은 우리 서울의 수도권을 비롯해서 뭐 부산, 경남권, 목포, 전주, 호남권, 제주도, 심지어 제주도, 심지어 동해안, 강원, 속초, 이런까지 거진 밤에도 불이하는 이것이 바로 나라의 경제의 시사의 차이, 발전의 차이를 극명하게 가장 쉽게 뭐 여러 가지 이론들로서 설명할 필요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 숫자로서 나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 영목 GDP가 남한이 북한에 나아졌을 때 1인당 GDP로 계산하면 22배, 22배. 여러분들, 북한이 얼마나 못 사는 나라냐 하는 걸 이걸 보고도 시간이 안 가니까 시간이 보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뭐가 다른가? 적어도 70년대까지 북한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잘 못 사는데 가령 소득의 문제를 평가한다. 우리 한국이 그렇게 평가하는 나라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위에서 또 좋은 나라 갖고 보면 한 11번째 같은 나라고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다 우리나라가 소득 문제가 그렇군요. 중국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은 지니 기수라는 것 같아요. 이 지니 기수가 적을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0.3, 중국은 0.467. 우리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의 중국이. 북한은 얼마나 될까? 통계가 없어요. 북한은 통계가 없어요.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데 내가 김병현 교수하고 서울대학에 북한의 연구가 가장 우리나라의 지표 중에 연구, 최대한 연구하는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냐? 0.6? 죄송한데 0.6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 생각보다 좀 더 더러워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소득분배도 무엇이 이렇게 남과 북을 갈랐느냐? 딱 한 가지를 들었다고 하면 뭘까요? 시스템 차이. 시스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고, 북한은 저희 인민민주주의라, 스스로 이야기하는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전시체제, 독재전시체제, 그리고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경제를 다 의뢰하겠다고 하는 국가개혁주의, 국가학습주의, 자유주의, 이런 사상의 차이, 시스템의 차이가 처리하는 대가다. 왜 시스템이 중요하냐? 이 개인과 시스템의 그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유태인을 약 600만 명을 죽였어요. 이 홀로코스트라는 거죠. 그때 유태인을 가장 많이 죽이는 데 있어서 제일 공을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힌만이라고 하는 히틀러 나치 독일 히틀러의 친위대 해본 중한 사람, 친위대 장교인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후에 도망갔어요. 아르헨티나로 변성을 하고 숨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이 비밀 우리로 말하다 국정원 같은 조직이 조사하다 가서 납치하다가 이스라엘 재판을 했었어. 재판에 가서 붙였는데 재판하고 있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이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머리에 뿌리 달린 아주 악마 같은 인간들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사람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너무나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정신을 감정했던 의사들이 우리보다도 더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하나? 나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었습니다. 그럼 나는 공무원인데 정부가 공무원을 시키면 내가 무슨 거부할 수 있냐? 나는 시키는 대로 했었습니다. 내 개인을 책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법정에서 책임 인정되어서 사임을 다 했는데 이 사람 개인의 책임이냐 아니면 히틀러가 지배했던 나치라고 하는 거의 역사에서 제3제국이라고 해야 하는 제3제국의 책임이냐 제3제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책임이 훨씬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다.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책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사실상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생각해야 된다. 예. 다음으로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습관이 생각하는 끊임없이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한 번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순탄하게 평범하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았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되게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평탄하게 살면 그렇게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오고 파고 파도가 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 과정에서 개인은 영향을 지우고 사회도 발전하게 바로
더 좋은 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없는데 문제는 위기의 본질을 알면 그거는 해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가 왜 오고 위기의 성격이 누구고 그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답을 듣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위기를 해치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 아니다. 자, 창도라고 하는 최인호, 내 이름은 김인원대에 사는 최인호예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소설가, 아주 인기 있었던, 돌아가는데, 나보다 내가 좋지 마시면 돌아가는데, 이분의 소설 중에, 기업 소설인데, 실화를 내게 말하는 창도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자, 위기가 어렵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뭐가 위기의 본질이냐 하는 건 그때그때 위기에 따라 다른데, 이 사람이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뭐가 혹시 잘 될 때가 위험한 것이다. 그런 걸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소리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우리가 잘 되고 있다. 때가 승부하였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경제도 마찬가지야. 경제가 그 동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개척할 때는 그것을 개척하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경제가 잘 되고 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잘 되고 있다. 그때 경제 생각지 않았던 굉장히 큰 위험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을 때 그때가 위험합니다. 뭐 조금 고상한 용어로서는 성공 시대에 매몰되는 거. 이것은 매우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1905년에 당시의 세계 최강 국가에 대한 러시아하고 대한해협에서 해전이 벌어졌어요. 일본 전쟁. 그때 세계 모든 사람이 동양의 조그만 신흥 국가인 일본하고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하고 대한해협에서 해군이 붙었을 때 일본 해군이 이기지 않아서 안 오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일본 해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일본의 승리로 끝나는데 그때 일본의 승리가 어떤 전략으로서는 대한국보기 항대와 근대한 토를 가지고 항대 결전에 해가지고 단순히 적을 한번에 격파시키는 이런 전략을 썼는데 그것이 일본의 해군의 전통적인 주변 사상으로 다루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전략으로 일본은 미국 해군하고 붙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왜 그랬냐. 그 사이에 뭐가 달라져 있느냐. 잠수함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모함이라는 생각은 비행기하고 같이 움직이게 됐어요. 미국의 해군은 주변이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비행기 타고 하는 조종사들이 대문소속이 아니라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일본의 대군 전략가들은 옛날에 러시아를 깨뜨렸던 그때 신화의 후복 신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군이죠. 패배하는 이런 몇 가지 내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자기 개인으로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국가 경제적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될 생각을 몇 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에는 안심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몇 가지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백성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백성은, 아까 한식원 선생님 말하고서 살지 못한다. 생각하는 백성들이야 산다.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마치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해서 내가 서두르는 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경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계에는 20, 50 그런 말이 있어요.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고, 그 다음에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세계에 그런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죠. 세계 그러나 큰 곳마다밖에 없어. 그 나라 중에 마지막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은 2012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저희 20, 50 클럽에 뛰어왔다 가입했다. 꼭 상황은 되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안 봤나요? 중국은 들어왔어? 러시아가 들어왔어? 카나다, 자세한 그 카나다가 들어왔어? 사우디아라비아, 서유럽과 같은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왔어? 그러면 눈이 안 뜨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성공시키고 인구가 많았는데 소득이 낮든지, 소득이 높을 때 인구가 적든지, 왜 인구가 중요하냐? 적어도 인구가 5천만이 돼야 단위 경제다, 1인 경제다. 그거 자체로서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의 기반이 됐다고 합니다. 인구가 5천만이 돼요. 그리고 소득이 2만원 이상이 되는 나라. 그게 이거 무슨 힘도 말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그만한 자부심 못하는 건 그게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황은 어떠냐. 자, 보세요. 2017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3.6%, 2020년에는 2.2% 정도 떨어질 것 같다고 있어. 2050년,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의 중견으로 활동해야 될 시점 되는 우리나라 성장이 한 1%대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 대략 한다면 어떻게 된다? 참고적인 그런 조건이 우선 당장의 취업이라든가 기업 활동을 생각 소득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건 그냥 그대로 이 상황을 기본으로 나가는 것이냐, 말해야지냐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와있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왜 계속 돌아가는 것만큼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높은 평가나 자부심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불과 30년 전에 있었던 우리 한국,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가. 그 어려웠던 나라가 오늘 세계적인 경제, 그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한국 국민만의 자부심을 갖고 좋겠다. 근데 이렇게 발전한 과정은 왜 그렇게 됐느냐. 뭐, 사람마다 다 그것을 평가 분석하는 설명하는 방법은 다 나보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 많은 이유에서 한국이 뭐 교육을 많이 받고 운명이 높아서 교육받은 사람이 많다. 무슨 뭐 인재 개발에 대한 부분을 지도자가 있을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중국도 살펴보고 뛰어들겠다. 뭐 이런 게 다 맞는 말이야. 딱 한 가지 나보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하지 않고 시장 경제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에 강했다. 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한국 경제의 발전과는 사회주의화의 가능성을 극복했다.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비전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잘 극복하고 사회주의화 안 한다. 자, 거기 몇 가지 사건이 있어. 중요한 사건. 뭐, 너무 많지만, 중요한. 첫째,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것을 본 사건에 따라서는, 그때 이승만 박사가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뜻으로는 우리는 통일이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통일이겠지. 이게 무슨 통일이냐? 미국의 미국에 의한 통일이 됐을 때, 완전히 미국이 주어하는 통일이 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만 합니다. 나도 여기 서있지만 합니다. 두 번째로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동상남북도 올 때로 탁, 미국의 전문가 안에 있었을 때,
그때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던 문제라는 그걸 그렇다고 제주도로 돌아왔다는 일본으로 전공받았는지 그렇게 돼야 될 사람에서 유엔군의 참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것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 그 당시 유엔의 여러 가지 구성으로 봐서 그렇게 지대가 좋다는 사람. 세 번째로 박정희라고 하는 이미 무력행동으로 군사한테 대표가 집권을 했는데 그렇게 집권한 사람은 100이면 됐다 사회는 좋지 않았어. 근데 이 박정희 장군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시장문제가 아니지만 기업을 통해서 기업의 민동의를 작업해서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해야 한국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다. 또 기업의 본질에 대한 정책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노태우,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뭐 학생들이 볼 때는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많지만 전 경제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정책을 썼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국제화 이러한 정책은 그 사람들 또 우리나라 안정,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을 그렇게 다 이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가 못하는 사람은 알만한 사람이지만 프레드릭 하이에크라는 유명한 자기 경제학자 이런 얘기 했어요. 역사적으로 시장을 중시한 국민권을 발전했고 그렇지 않은 국민권은 되버렸다. 중국이 여러분 잘 아실 때 최근 한 18세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중국이 유럽의 국민을 훨씬 압도했어요. 그런데 왜 중국이 유럽의 뒤집는 나라가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권에 조수당하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된 계기는 뭐냐면 바로 시장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제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 오늘 가져온 경제 발전 전략을 보면 세 가지 큰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경제 지주주의. 경제를 잡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경제가 최고다. 하나 사상. 이걸 경제 지주주의. 두 번째는 고도 성장의 신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상. 세 번째는 한국 주식에서 신화.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서 코리아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첫째 경제제주주시가 지금 많이 계속했어요. 지금 경제제주주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은 그런 점을 갖고 있어요. 고도성장시나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고도성장시는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나 최근까지도 유지되어 왔던 것은 정부와 기업의 발전 연합이라고 하는 한국 주식회사적 상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장 공개에 대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본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잡아주고 어른들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첫째는 한국은 이미 시장 공개를 하는 나라인데 왜 세상에서 시장 공개를 넓은 나라야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반시장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적 인식도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취약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불신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이것을 왜 정부를 주장한다. 하고 모든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사고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떠냐? 정치하는 사람은 소위 파퓰리즘, 좀 대중의 연합하는 정치. 관료들은 어떻게든지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멀리 생각하는 대로 빠른 성과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 경제를 하기 어려운 여건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권리라는
시장 국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통하는 사상이지, 우리 한국 같은 동양 국가에서는 맞지 않는 사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바천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2000년도 BC 90년대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홍사비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책을 우리가 아실 거예요. 성경 다음적으로 많이 유명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화수결전이라는 게 한 페이지에 나오는, 요새 말하는 A4용이 반페이지 정도에다가 경제에 관한 지도서를 기술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읽어보니까 어떤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학자로 이 반, 오버디 A4용이 반페이지 이상 더 시장 경제의 본질을 빼뜨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에 있어서 다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르지 않아도 스스로 모를 정도로 혹시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정부를 불평을 만들어야 된다. 정부가 한다고 해서 하겠다.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한다. 이 어찌 도와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자연스러운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른 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서양 사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전 1800년 이전에 동양의 학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양의 사상이나 미국이나 영국의 사상이 아니고 시작에 관한 사상은 인간의 본성에 가장 적합하고 동서양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경제 시스템이다 하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적으로 제목에 따르면 시장 경제를 한다는 것은 정부와 시장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장이라 느끼고 무엇을 정부화 합니다. 모든 걸 달성해야 될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정부할 수가 없어요. 그 적정한 선을 발견하는 것. 예를 들어 시장이 보다 중심이어야 된다 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이에크, 또 여러분 잘 아는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케이스 같은 서양의 학자 중에서도 대부분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무엇을 정부하고 무엇을 시장에 맺을 것이냐 하는 걸 갖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흔히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시장의 실질한 대응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말이 정부의 시기라는 다른 논리입니다. 정부가 개입으로서 그냥 내버려둬서 잘된 것입니다. 라는 경우는 너무 많다. 이것을 바로 먼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시가 있으면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시가 있기 때문에 좀 줄이고, 우리 기업의 문제를 생각하면 세계 부자가 400명을 유출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65%의 259명이 창업자, 1세대 자기가 창업을 해가지고 세계 400개 부자의 단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보면 어떤 빌게이츠, 워렌 버핏, 아마존의 잭, 베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그, 구글의 레비, 레비, 여기 다섯 사람. 이 사람들 다 1세대 창업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400명 중에 5명이었어요. 5명이 있나요? 근데 그 5명 중에서 창업자 하나도 없어요. 다 이제 아는 상세야. 그런 사람, 이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창업을 하기 어려운 나라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나라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매우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기업에 와서 활동도 하고 창업도 하고 할 텐데, 기업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시장을 공유해 주면서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행동하지 말고 시장의 신호에
기를 기울이는 기업을 활동을 하면 그런 기업들은 대개 성공하게 된다. 될 수 있다. 시장의 신호라고 본다. 나의 경쟁자는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소비자들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즉,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 한국 주식회사의 발전 모델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기업들이 전부 협조해서 정부에 내가 원하는 그런 기업을 많이 했어요. 보세요. 자, 이게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윤영만 대통령,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캐스퍼 스피드 대통령, 이까지 역대 교수를 와서 그거 하지 않은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 누가 잘못했냐?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사태 때문에 정부하고 기업이 앞으로 바깥에서 성공을 하면 안 되겠다. 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때까지 해오겠다고 저는 아니한테 기업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갈 건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역시 반드시 쉽지는 않겠다. 그러면 시장을 중심으로서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느냐. 밀턴 프리드만 현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수도 말고 박수도 말자. 쉽게 말해서 세상에 공짜란 게 없이 있으니까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뭐든지 하나로 받으시면 좋아요. 그러다보면 불만대가 비정상으로 간다. 우리 기업을 입장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정부가 보내는 신호에 기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신호에 기를 기울여 나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제목으로 문제로 나와 있지만 정부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기업은 아까 얘기했던 기업, 물론 기업과 정신으로 재무장하고 그런 관계가 다시 이루어져서 만나게 되면 어떤 형태의 효과가 되겠는가. 기업에 좋은 것이 나라에 좋고, 나라에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다 하는 이런 조건이 생긴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그런 국가가 성립될 때에 가야만 국가가 경제가 아까 같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경제가 아니라 올라가는 경제가 최소한의 유지되는 경제가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는 걱정하셔도 되는 취업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과거 2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웠던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인천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좀 내려놓는 이런 경제적 상황을 해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치는 말로서 몇 가지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시장과 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인데 경제를 하는 사람은 공짜로 생각하고 정부가 공짜로 그걸 주겠다는 건 인간이거나 사기다 감성하는 필요도 없어. 경제의 세계는 공짜 정신과 그런 것은 없다. 그런데 시장 경제의 일종이 두 번째로 앵무새도 경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앵무새를 넣어서 소고소고 따라해. 한 파스포나 하면 애무새가 쇠고소고 따라한다고. 응? 수요 공급의 법칙에만 알고 경제하게 한 60% 70%만 떨어지게 돼. 수요 공급의 법칙에 벗어나는 경제 정책은 이나 경제 이런 다 그것들만이 다 잘못된 이유로 결론이 되어있어.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기독교에 있는 뒤에 보면 달란트에 있는 게 있어요. 주인이 하이 세상을 보고 한 달한테 유발하고 세 달한테 다섯 달을 주고 돌아와서 카운트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의 본질은 뭐냐 잘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갖고 못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잘하는 것은 똑같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나는 것이 굉장히 원해주시면 됩니다. 인센티브가 편집적인 조치이죠. 자꾸 때만 굉장히 나타납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나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 기도 보이지만 예수님은 시작하시
시간 진짜 있었던 것 같다. 내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산하철의 시장인데 사실. 시장 원리라는 시공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원리로 유연하고 그렇고 바른 길에 적합한 거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정부는 뭐냐. 시장을 위한 정부가 없다. 시장하고 정부하고 사람에서 시장을 위한 정부가 절대 없다. 두 번째가 정부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국민의 경제생활에 깊이 가져가게 되면 그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보다 어느 정부가 국민을 못 살게 되고 정책을 쓰지 않아. 국민의 경제를 위해 국민의 자유가 뻗어하는 그런 결정을 취했으면 그 결과는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처리된다. 세 번째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까?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책임지나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나요? 국가가 책임을 져준 예가 동서 보건을 통해서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의 삶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요. 국가는 뭘 하느냐? 자기 스스로 개인의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일부 사람을 위해서 지금 그런 통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내가 온 국민의 삶을 다 책임지겠다. 그런 정부는 경제적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기 영화 기인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정부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해서 하면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개인 삶의 무관은 마시기를 봅니다. 그것을 내가 하는 데는 역사가 전면한 경험을 봅시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